다음에 실을 잡고, 사슬로 가로 길이를 잡아줄 거예요. 숨을 내코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실 뒤쪽으로 돌려주시고, 살짝 잡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살짝 당겨서 매듭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슬뜨기 24번 할게요. 실을 감아 고리 사이로 통과해 주세요. 자, 이게 사슬뜨기 24번 할게요. 지금 한번 했으니까 23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사슬코 24번을 땄고요. 요 바닥 부분을 뜰 건데요.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기둥코, 짧은뜨기에 기둥코 사슬 하나, 그리고 요 기둥코 세운 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요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요 가운데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코산이라고 하는데, 코산 같이 떠서 떠줄 거예요. 코산까지면 여기로 바늘이 들어가죠. 여기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가닥만 거시는 게 아니고, 보시면 여기 요쪽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부분까지 바늘을 같이 넣어서 떠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나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를 뜨는데, 코산까지, 한 가닥이 아닌 요 코산까지, 보시면 코산까지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 요 부분까지 같이 바늘을 넣어서 같이 떠주세요. 다음 코도 바늘 넣으면서 여기 가운데 부분까지 같이 바늘을 같이 해서 떠주세요. 네, 이렇게 코산까지 같이 떠서 마지막 정코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은 네코 넣어줄게요.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네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코산, 여기 코산까지 같이 해서 짧은뜨기 한번 같은 곳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번 더, 그리고 또 짧은뜨기를 같은 곳에 넣어주는데, 요 꼬리실 있죠? 저희 남겨놓은 꼬리실 같이 뜨도록 할게요. 이 꼬리실 바늘 위로 올려서 실을 감아 빼고, 이렇게 같이 한번더 같은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 빼고 짧은뜨기 해서 지금 마지막 코에만 짧은뜨기를 한네개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음 코는 저희가 올때 코산까지 같이 떴기 때문에 요한 가닥씩만 남아 있어요. 요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으시면 되는데, 요 바닥 가닥에 바늘 넣고 요 꼬리실까지 같이 떠서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올 때는 코산까지 떴고, 갈 때는 요 꼬리실까지 같이 떠서 두께감이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또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줍니다. 이렇게 꼬리실 같이 해서 여기 코에다가 거의 바늘 넣고, 꼬리실 같이 해서 바늘 위로 올려서 짧은뜨기를 같이 떠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끝에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남겨놨어요.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하나 짧은뜨기로 시작한 그 코예요. 양쪽 끝을 지금 짧은뜨기를 4개씩 넣어줘야 되는데 이 끝에는 지금 양쪽 4개를 넣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로 우선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3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더 넣고 꼬리실까지 같이 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한 번 더, 둘, 한 번 더, 세 개. 네, 끝에 세 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꼬리실이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꼬리실은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세 개를 넣었고, 이 첫 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바늘을 코 머리에 넣고, 실을 감아 빼고,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 부분 만들었어요. 이거는 바닥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만 바닥을 만들어주고 바로 몸통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그냥 짧은뜨기로 코수 증감 없이 빙 둘러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기둥코 사슬 하나 세우고 기둥코 세운 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그리고 다음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빙 둘러서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 코까지 왔고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52코가 되면 맞게 뜨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코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저희가 빼뜨기 한 코예요. 빼뜨기 한 코, 그리고 이건 기둥코, 이건 바로 첫 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코까지 뜨셨으면 이 첫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감아 빼고 또 빼고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몸통 부분 1단 올렸고요. 2단부터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자, 2단부터는 한길긴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3개. 하나, 둘, 셋. 네, 기둥코 세워주시고 한길긴뜨기는 코수로 헤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코 세운 그 코가 아닌 기둥코 세운 그 다음 코부터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실을 감아 여기 기둥코 세운 그 다음 코부터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빼고 실을 감아 앞에 고리 두 개 통과 실 감아 고리 두 개 통과. 네. 이게 바로 한길긴뜨기죠. 한길긴뜨기를 4개 더 떠주세요. 4개. 그래서 지금 기둥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어요. 그런 다음에 자,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아, 무늬는 앞걸어뜨기라는 방식으로 뜰 건데요. 자, 실을 한 번, 두 번 감아주세요. 두 길,
앞걸어뜨기. 그래서 두 번을 감았으면 다음 요 다음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코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그 코 들어간 코 바로 아래 기둥이 앞으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기둥을 걸어서 앞으로 나오게 이게 바로 앞걸어뜨기예요. 다음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4개 생겼어요. 실을 감아 앞에 고리 2개만 통과. 그러면 고리 3개죠. 또 실을 감아 앞에 고리 2개만 통과. 2개 남았죠. 또 실을 감아 고리 2개 나머지 고리 2개 통과. 자,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 저희가 건너뛴 코에다가 뜰 건데요. 뒤로 들어갈 거예요. 자, 실을 감았어요. 한번. 그리고 앞이 아닌 요 저희가 지금 요 앞걸어뜨기 한 기둥 있죠? 여기 뒤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건너뛴 코 여기 있죠? 요 코를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 앞에 고리 2개 통과. 실을 감아 고리 2개 통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에는 구슬뜨기가 들어가요. 구슬뜨기. 자, 실을 감아 여기 코, 그 다음 코 지금 여기 걸려있죠. 여기 앞걸어뜨기 한 코 이렇게 걸려있는 바로 그 옆에 코 이 부분이 돼요. 이 코,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감아 빼주시고 실을 감아 앞에 고리 2개 통과. 이거 한길긴뜨기 미완성이죠. 여기서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에서 또 실을 감아 같은 코에 바늘이 들어가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여기서 실을 감아 앞에 고리 두 개만 또 통과. 한 번 더 실을 감아 같은 코에 또 바늘을 넣고 실 감아 빼주시고 또 실을 감아 앞에 고리 두 개만 통과. 자, 보시면 미완성인 게 하나, 둘, 세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실을 감아 같은 코에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 또 앞에 고리 두 개만 통과. 네 번 들어갔죠. 여기서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 네, 그 다음엔 한길 긴뜨기를 먼저 뜰게요. 실을 한번 감고 여기 다음 코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두 길 앞걸어뜨기를 떠줄 거예요. 실을 한 번, 두 번 하고 저희가 아까 건너뛴 코 있죠? 그 코에다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그냥 앞으로 바늘을 넣고 그 옆에 코로 나와서 이 기둥을 앞쪽으로 밀어서 앞걸어뜨기를 뜨신 다음에 실을 감아 빼고, 네, 실을 충분히 빼주고 앞에 고리 두 개 먼저 통과, 실을 감아 또 고리 두 개 먼저 통과, 실을 감아 나머지 고리 두 개 통과.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네, 이런 문이에요.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구슬 모양, 동그란 구슬 모양이 똑 튀어나오게, 네, 만져주시면 되고요. 이건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져주시면
잘 이렇게 동그랗게 잘 네, 자리를 잡아요. 이런 식의 무늬거든요. 이 무늬를 앞쪽에 한 번, 두 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그냥 한길 긴뜨기로 떠줄 거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냥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개씩 다섯 번 넣어줄게요.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해서 다섯 번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늬가 똑같은 무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두길 긴뜨기 앞 걸어뜨기부터 자, 실을 두 번 감고 다음 코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옆으로 앞 걸어뜨기니까 옆으로 들어가요. 실 감아 빼고 실감아 앞에 고리 두 개 먼저 통과 또 실감아 앞에 고리 두 개 통과 실감아 고리 두 개 통과 다음엔 한길 긴뜨기 뒤쪽으로 한번 감고 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앞에서 뒤로 저희가 건너뛴 코 머리로 바늘 찔러 놓고 실감아 빼고 자 실감아 앞에 고리 두 개 통과, 고리 두 개 통과. 네, 이렇게. 그 다음엔 구슬. 자, 실감아. 바로 이 코예요, 이 코. 이게 지금 걸려있는 그 코. 여기가 바로 다음 코가 돼요. 자, 여기다가. 자, 고리 두 개만 통과시킨 미완성인 상태에서 한 번 더. 고리 두 개만 먼저 통과 그 다음 한 번 더 실감아 빼고 앞에 고리 두 개만 먼저 통과 그 다음에 한 번 더 총 네 개의 한길 긴뜨기 미완성이 들어가죠. 고리 두 개 통과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통과 네, 이렇게 원래 구슬뜨기가 한길 긴뜨기 미완성이 다섯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실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저는 네 번만 해줬어요. 네 번만 해도 이 둥그란 구슬 모양이 잘 이렇게 예,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네 번만 해줬습니다. 실에 따라 한 번 더 해서 다섯 번을 하셔서 더 동그랗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실이 너무 두꺼워서 네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길 그 다음엔 한길 긴뜨기 먼저 자 해서 다음 코 한 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엔 두길 앞 걸어뜨기는 두 번 감고 아까 건너뛴 코 있죠? 건너뛴 코 앞에서 뒤로 들어가고 그 옆에 코로 나와줘야죠. 옆에 코로 나와서 실감아 빼고 앞에 고리 두 개 통과 실감아 앞에 고리 두 개 통과 또 실감아 고리 두 개 통과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서 요 뒤쪽에는 그냥 무늬 없이 한길 긴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는 여기가 되죠.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를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쭉 뜨고 오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전코까지 왔고요. 마지막 코
역시 한길긴뜨기 보시면 여기는 빼뜨기 한 코예요. 네, 빼뜨기 그리고 여기 기둥코 세웠죠. 빼뜨기에는 코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안 되고요. 여기 기둥코 보시면 지금 사슬 3개, 하나 둘 셋, 저희가 사슬 3개를 올렸잖아요. 마지막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 마지막 사슬에 바늘을 넣고 코상까지, 네, 이렇게 코상까지 찔러 넣고 실을 감아 빼고 또 빼고 빼뜨기 이렇게 해서 무늬 일단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는 같아요. 이제는 보시면 계속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단을 쭉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무늬 뜨고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무늬 뜨고 쭉 돌려서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7단까지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무늬단을 다 올렸는데요. 저는 지금 원래는 7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둘, 셋, 넷, 다, 여섯, 9단을 올렸어요. 제가 요즘 어딜 가나 들고 다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넣어보니까 좀 모자라서 딱 그 책이 들어가게끔 해서 길이를 맞췄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단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은 짧은뜨기로 빙 둘러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기둥코 사슬 하나, 짧은뜨기는 그 기둥코 세운 그 코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세운 그 코, 그 코부터 하나, 그리고 여기 코도 이게 지금 갈라져 있지만 이것도 기둥 보시면 기둥 바로 위에도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코, 각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보시면 여기 마지막 코 그리고 여기는 빼뜨기 기둥코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맨 위에 단은 그 짧은뜨기로 한번 정리를 해줬고요. 네, 이번째 단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기둥코 사슬 하나, 기둥코 세운 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한 코씩 여섯 번 해줬어요. 네, 이제 여기서 사슬뜨기로 공간을 만들면서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희가 13코를 건너뛰고 요 무늬가 시작되는 요 부분에, 그래서 여기가 13코 되거든요. 그래서 13코를 건너뛰면서 사슬뜨기로 끈을 만들어 줄 건데 그 사슬 개수는 요 코수에 맞춰서 13개로 하셔도 되고 그보다 느려서 사슬뜨기를 늘리시면 좀 끈이 이렇게 길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느려서 18 사슬뜨기를 1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18개를 떴고요. 그리고 13코를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여기 14번째 되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끈이 만들어졌죠. 나머지 코도 짧은뜨기를 15번을 떠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 떴죠. 그래서 11번 더 15번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떴고요. 이제 또 여기도 끈을 만들어 줘야 하니까 사슬뜨기 18개 그 앞에와 같은 개수의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18개 셋, 넷, 네, 18개 떴고요. 마찬가지로 13코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14번째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그리고 끝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네, 보시면 여기는 빼뜨기 여기는 빼뜨기 한 코, 기둥 코, 첫 코. 빼뜨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끈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이게 끈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빙 둘러가면서 조금 두껍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기둥코 사슬 하나, 그리고 기둥코 세운 그 코부터 짧은뜨기를 또 빙 둘러서 떠주세요. 자, 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죠. 네, 이렇게 여기 끈 부분에도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를 전 코상까지 같이 전 각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상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네, 여기 가운데 부분 같이 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요 줄까지 끈까지 포함을 해서 빙 둘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도 똑같이 한 번 더 각 코마다 끈에도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개씩 빙 둘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고 한 단 더 올리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여기는 빼뜨기 기둥 코, 첫 코.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끈이 만들어졌어요. 네, 완성이고요. 이제 실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슬 한번 하시고 잡아당기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잡아 빼신 다음에 돗바늘에 연결을 하셔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숨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인사드리고 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